강산이 조화롭게 자리한 곳. 오늘 라나인이 살고 있다는 곳인데요. 그래. 네. 무더위에 지칠 때면 정원에 핀 꽃을 가장 먼저 살핀다는 아내. 그런데 남편은 호시탐탐 아내에게 장난칠 기회만 노립니다. 오늘 비웅대는 소리 없었는데. 반격! 그렇죠! 혼자 벌어진 추격전. 화력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수력 차이? 이럴 때 손주들보다 더 장난꾸러기가 되는 남편. 저보다 싸움난다니까. 이야, 이럴 때 그냥 던지고 이제 두 주먹으로 가셔야죠. 너무 보기 좋으시다. 장기학 양영모 부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가끔가다 장난기가 발동해나 봐요. 제가 멈춰는 안 해요. 장난을 걸어오지요. 주로. 잘 받아주시니까. 아내의 몫이고 이게 일상이고 그대로 하면 또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씩가다 장난기가 발동하면 베란가에 그냥 물벼락 드시고. 아이고 진짜 이 인간아. 언제 마주칠까 했지만 웃음으로 가득 채우는 일상. 부부의 나나랜드는 어떤 모습일지 구경 한번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아, 지금부터 저희 나나랜드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워낙 밝으시군요. 집 주변이 사계절이 다 뚜렷하고 경치가 아주 매우 좋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별 각기 다른 모습을 뽐내니 그 운치에 반해서 이곳을 집터로 선정하게 됐답니다. 또 이 저희 집을 둘러싸는 거 이 무지개가 아주 멋있게 예, 펼쳐집니다. 이제 유기농 마트 텃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다양하게 심으셨네. 줄을 맞춰서 심었죠? 저는 이제 생활 습관이 줄을 딱딱 맞춰서 심는 그 습관이 있어서. 종류별로 줄 맞춰 심은 채소들. 이 유기농 마트에서 모든 식재료를 저희가 건강해질 수 있는 식재료를 여기서 구하고 있습니다. 배움에 열정도 많아 매년 새로운 작물에 도전 중인데요. 옥수수 재배할 때 됐거든요, 지금. 볼까? 한번. 아유, 그 꽉 찼네, 꽉 찼어요. 됐네. 맛있겠다. 바로 그냥. 앉아. 이게 처음 하는 건데 뭐 잘했죠. 처음 하셨어요? 근데 처음 한 거 치시고는 되게 잘 된 것 같네요. 그럼요. 줄 맞춰서 심어선 그렇게 된 것 같아. 텃밭이 남편 놀이터라면 꽃밭은 아내 놀이터. 뒤가 갖고는 하단인데 좁아도 저한테는 엄청 넓어요 이게. 꽃 심을 때는 너무 좋아요.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하나 둘 심다 보니 꽃의 종류만 약 100여 가지. 크진 않지만 그래도 갖출 건 모두 갖춘 나나랜드랍니다. 자, 우리 집 내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1층에는 이렇게 방향로가 있습니다. 난방비 이런 문제까지도 또 해결해주고 해서 너무 좋습니다. 굴이 좀 위험하지 않아요? 콘크리트 골조에다가 주변을 전부 벽돌로 좀 처리를 했고 그다음 이중판을 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은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는 네. 작은 저의 거실이에요. 그 주방도 같이 일자형으로 있고 동선이 편안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냥 너무 힘들으면 안 되니까. 여기는 저희가 텔레비 보면서 앉는. 이제 앉아보세요. 누워도 바깥 풍경이 다 보여요. 여기서 소파에서. 자자연도실로 가서 자 어머 저희 자연도실로서 저희가 주택은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여기 노래방에 탁구장 건강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좀 행복 지수 장난 지수까지 지금부터는 2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층은 남편이 예술을 하는 곳. 어머 새우 그림을 포인트로 작품을 하나 넣어봤습니다. 새우는 어떤 의미죠? 새우는 바다의 노인이다 해가지고 무병장수하다 했을 때 이런 새우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공간도 있습니다.
자, 여기가 제 허실로 운영하는 작업실입니다. 한번 쭉 둘러볼까요? 와, 명필이신데요? 오, 다 이해가 가죠? 한눈에 봐도 볼 수 있죠? 대단해 보이죠? 네, 포도, 다산의 상징. 제가 정지현 아나운서 팬이거든요. 개천산 소식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선물 하나 하고 싶은데 전달해 드릴 수 있겠어요? 아, 그럼요. 사실 촬영하기 전 선물할 문구를 고르고 쓰는 연습을 여러 번 반복했다는 남편. 어떤 내용일까요? 그림 위치를 선정하는 것까지 밤새 고민한 그야말로 열정맨인데요. 우와. 황금 백만 양 불여 일교자. 황금 백만 양도 자녀 하나 잘 키운만 못하다. 정지원 아나운서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잘 들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잘 보관했다가 오시면 전달 드릴게요. 테라스 쪽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면 일출을 여기서 요 자리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나와서 모닝커피 할 때 또 아니면 일출을 보러 올 때 일도 여기 올라오면 충분히 볼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어서 또 너무 좋습니다. 잘했다 싶은 것은 아이들 놀이 여기서 물놀이도 할 수 있겠고 보시다시피 뒤에 보면 없는 게 없네요. 바깥으로 안 나가고 내부에서 풀장도 갖춰서 또 거기 진짜 좋은 거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뭐 서울 전 애들 집에서는 뛰지도 못하게 맞아요, 하고 층간 소음으로 답답하죠. 여기 오면은 마음대로 즐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담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애들은. 이상으로 우리들의 나나랜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재미와 감사합니다. 즐길 거리가 아주 많은 나나랜드였네요. 잘 봤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이곳을 찾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가 고향이에요. 고향인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연희동에서 한 20년 정도 살았죠. 형그룹 전체 보안 설계하고. 직장 생활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동안 수고를 했잖아요. 일하셨구나. 그러니까 아 여기 와야지 되겠다 싶었는데 제가 좀 저기 했죠. 부셨고. 림프암이라고 혈액암이래요. 시골 생활을 막 결정했을 무렵 불현듯 찾아온 아내의 암 소식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세상 모두를 잃은 것 같아요. 상상 이상의 그런 중병이라고 하니까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는 늘 언제나 같이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몸 상태는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이제 다 낫다고 생각을 해요. 다행이네요. 오늘 날씨 좋아? 네. 물소리가 비 왔다고. 그러니까. 이곳에 와 숲길 등산 지도사 자격증까지 딴 남편. 오. 내일 아침 내 산행을 좀 하고 있어요. 산 가세요? 네, 산에 숲길. 모두 아내 건강을 위해서였는데요. 아, 좋다. 산 사나이시군요. 내 산 냄새가 너무 좋아요. 봐봐, 냄새부터 봐. 옛 숲속만 들어오면 아주 향이 틀려. 향이 틀려. 이 숲속 냄새는 인증샷을 딱 하나 남겨야 돼. 얼굴 들어야지, 얼굴 들어야지. 설정 사진. 사진 한 장에도 열과 성을 다 합니다. 그냥 재미지게 사세요. 이게 아주 최고 인기가 있기 때문에 자주 이제 아내 사진을 이제 찍는 편입니다. 또 자연과 어우러지면 또 자연스럽고. 아유, 이게 등산마루 이제 다 왔다. 등산마루 다 왔어. 자연 에너지를 온몸에 담는 시간. 이거 뭐 지 앞에 그거 아주 끝내줘. 이 잣나무 숲은 걸을만 하네. 그 어떤 일이든 진심을 담는 남편이 이럴 땐 참 고마운 아내입니다. 그날 오후 건강 밥상을 차리기 위해 텃밭으로 향한 부부. 여보, 가을 상추 심어야 될 거니까. 가을 양식을 미리 준비하기로 한 건데요. 가을에는 이게 가을 상추예요. 가을 상추. 가을 상추요? 네, 가을 상추인데 여기 보시면 밭에 보면 조금 있으면 저게 녹아요. 녹죠. 못 버티고. 그러면 오늘은 이거를 다 제거를 하고
요 상추를 심을 거예요. 아. 청상추하고 꽃상추를 심을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이제 펴줍니다. 가을에 먹을 수 있게. 흙을 골고루 펴야 상추의 영양분이 잘 스며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추를 심을 차례. 아, 역시. 뭔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느낌 오죠? 네, 딱 와요. 그런데 느낌이. 상추 하나 심을 때도 각자의 스타일이 이거 명확한데요. 네, 이제 이거 아내는 자유롭게 놓는 반면 오와, 남편은 각 잡고 열 맞춰 공들여 상추 심을 준비를 합니다. 성격의 차이인가요? 어느 게 잘 되느냐가 문제지, 또. 아무데나 심을래요. 저는 약간 아내분 스타일. 아, 저도 네. 아무데나 심으시고. 저는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열 맞춰 심다가 나중에 뒷심이. 40년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이럴 때만은 동상이몽.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긴 한다. 모양이 중요한가요? 맛이 중요하죠? 그게 좋긴 하네요. 이렇게 잘 맞춰놓으니까. 근데 시청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야, 이게 누가 낫겠다. 이건 이제 나오겠지. 심었으면 됐지. 열정 하나만큼은 못 말리는 남편. 상추 하나도 금이야 오기야 키우니 가을 수확이 기대가 됩니다. 그날 오후 호박벌 갓 수확한 옥수수를 맛보기 위해 장작불을 지핀 부부. 삶아가지고 가마솥까지 아유. 준비했는데요. 옥수수 맛있게 삶고 불맛 봐야죠. 아, 맛있겠다. 아내가 옥수수를 삶는 사이 남편은 초밥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오, 초밥이요? 초밥도 왠지 오와 열을 맞춰서 넣으실 것 같아요. 아이고, 느낌 오죠? 이렇게 먹는 메뉴라고요? 오, 쥐는 솜씨가 잘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초밥을 하는데 아내에게 멋진 한상을 마련해서 올릴까 합니다. 밥 하나를 뭉치는 일도 허투루 하는 법이 없는 남편. 야. 요리하는 모습에서도 남편 성격이 보이죠? 아련하다. 연어 초밥도 그냥 만든 메뉴가 아니랍니다. 각이 인터넷과 나오죠. 서적을 뒤져 아내 건강에 좋은 식재료를 공부해 만든 건데요. 이야, 잘 쏘시네. 아내가 오메가3가 많이 필요해요. 면역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식재료만 있으면 제가 늘 해왔던 거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연어 초밥을 만들기 위해 생선 손질부터 회 써는 법까지 배운 남편. 진짜 파는 것처럼 만들고 계세요. 하지만 이제 화룡점정 딱 있습니다. 기대돼요, 기대돼요.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꽃도 줄 서 있어. 맛으로도 먹지만 눈으로도 먹고. 중요하죠, 이제. 이 갓은 감성으로. 가슴으로도 또 있다. 감성. 어머, 이런 남편 어때요? 옥수수도 특별 단장에 나섰습니다. 아, 이거 삶은 구워가지고. 옥수수에 버터를 살짝 발라 굽는 옥수수 버터구이. 맛있겠다. 나 이거 먹을래. 살짝 쪄가지고 하면. 진짜 맛있겠다, 이거. 자, 메인 상차림 나갑니다. 먹인 분이에요? 야, 외식하는 기분이네. 바깥에서 먹으니까. 아, 예쁘다. 맛있겠다. 이건 취나물을. 취나물을 어떨까요? 같이 먼저 넣고. 연어의 취나물? 여기에 직접 수확해 묻힌 나물까지 더하면 맛있어? 머운 잎이거든요. 그런 걸 싸서 들면 훨씬 맛도 좋고 또 몸에도 좋아요. 나물 냄새가 확 올라오면서 느끼한 맛도 확 잡아주고 누가 뭐래도. 올해 첫 수확한 옥수수 맛도 합격입니다. 확실히 틀리네. 그렇게 부부의 하루도 저물어갑니다. 그날 저녁, 부부의 체력 단련 시간. 한번 바랍니다. 밥도 든든히 먹었으니까 한판 쳐봅시다. 과연 오늘의 승자는 누가 될지. 내일 한판 할까요? 아, 좋죠. 네. 자, 잘 부탁합니다. 자, 준비 부탁해요. 호흡 어떤 호흡이실 거예요? 아내한테 뽀뽀받기. 아, 뽀뽀받기. 용돈 100만 원. 와, 저는 용돈 100만 원. 본격적으로 시작된 경기. 뽀뽀냐, 100만 원이냐. 자, 11점을 먼저 획득해야 이기는 건데요. 자, 이거 아내분의 동기가 더 첫 판은 아내가 선점합니다.
절박함이 있죠. 승부욕 활동한 남편. 야, 뽀뽀를 받을 것이냐, 100만 원을 줄 것이냐. 곧바로 점수를 따내는데요. 막상막합니다. 우위를 가릴 수 없는 팽팽한 경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마지막 대결만 남겨둔 상황. 100만 원을 낼 것이냐. 뽀뽀를 받을 것이냐. 아, 부드식. 한 점만 내면 끝나거든요. 한치의 양보 없는 대결 앞에. 아, 실점입니다, 실제. 스매시! 마지막. 리터. 가슴의 기술에 들어간 남편. 뽀뽀냐? 뽀뽀냐? 100만 원이냐? 뽀뽀인가 보다. 아, 100만 원. 100만 원. 과한 열정에 결국 승리는 아내에게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뭔데? 100만 원. 이걸 아까 못 들으셔서. 우와. 12개월 할부로 보냈답니다. 12개월 할부요? 잠깐만요. 아이고, 다 틀렸다. 완전히 다 틀렸다. 내기까지도 즐기시네요. 내기 해야죠. 승부의 세계. 정신이 바짝 드네요. 앞으로도 이겨야죠. 앞으로도 이겨야죠. 운동 안 하지만 안 되겠는데. 저한테 나나랜드란 저의 꿈을 완성시켜준 곳입니다. 일반인들이 하지 않는 그 명함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10가지를 선정했는데요. 계속 이제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이제 꿈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꿈을 찾은 거고 저는 건강을 찾은 거고 행복한 곳입니다. 네. 앞으로도 이곳에서 웃음으로 꽃피울 부부의 인생.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